가볼까 싶습니다. 네, 예, 그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먼저 오른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이상우 씨 앞으로 조금 나오시고, 네, 맞습니다. 자,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릴게요. 아, 출연진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니까 진심이 닿다. 어, 벌써 진심이 닿은 느낌 아닙니까? 네.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정면 보시고. 네. 어, 손 하트도 좋고요. 손 인사도 좋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왼쪽. 네.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TVN 2019년 첫 수목 드라마입니다. 진심이 났다. 이 네 분이 보여줄 로맨틱 코미디, 그리고 그 케미스트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동 씨 조금만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너무나 멋진 네 분의 단체 촬영. 자, 그러면 저희 진심이 났다 파이팅도 한번 외쳐볼까요? 네, 호기롭게. 자, 오른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진심이 났다 파이팅! 네,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이 닿기를 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2019년 첫 수목 드라마입니다. 진심이 났다 파이팅! 네,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자, 이어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자, 진심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진심이 났다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2월 6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. 네, 되셨나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.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 순서로는 공동 인터뷰가 진행될 텐데요.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다시 네 분 그리고 감독님까지 모시고 공동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잠시만. 어, 살짝 등 맞대고. 어, 그렇죠. 자, 왼쪽부터 살짝. 네, 어, 그렇죠. 진심은 정말 진심을 다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위장 취업이기 때문에. 네, 지금 뭐. 예, 오윤서가 발령이긴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굉장히 좀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촬영 중이라 친한 사이시래요. 예,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부탁드립니다. 네. 과연 이 둘이 어떤 로맨스를 그려나갈지 진심이 닿다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